우사가 왜 죽은 걸까? 법궤를 옮기려는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일까? 질문의 전통적인 관점은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법궤 관리 책임자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 아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결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것을 움직여서도 안 돼요. 오직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기준임에도 우사가 어떻게 지금 법궤를 다루었어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운반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당시 새 수레를 갖고 운반하는 것은 블레셋의 최혁신 기술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혁신 기술의 기준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우사가 새 수레의 법궤를 운반할 때 그것을 묵인합니다. 왜 묵인했을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목적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한 모습에서 코로나 이전의 한국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한국 교회 모습은 숫자를 자랑했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람들의 피를 끓게 했어요.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모습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에 실패하여 낙담한 이가 있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여 넘어진 이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